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카노 TV입니다. 오늘 저희가 리뷰를 해드릴 제품은 요 제 앞에 지금 있는 미중에서 난 웨이브 컵 제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제품이고 그 미주노 뭐 저희가 네오라든지 그 다음에 레블라 제품 리뷰를 올려드리고 나서 그 요 레전드 웨이브 컵에 대한 제품에 대한 리뷰 요청이 꾸준히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미주노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아마 지금은 구입할 수 없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에 대한 리뷰 요청이 계속 있어서 사실 이제 왜 그런지 조금 약간 의아는 했었어요. 그 구입할 수 없는 제품이기도 하고 뭐 단순히 저희가 리뷰를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뭐 살 수 없는 제품이어서 이 제품 리뷰하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뭐 그 저희가 이제 최근에 리뷰했던 미주노 제품 중에서 뭐 요 네오가 있고 또 그 레블라도 있고 하니까 아마 관심이 많으신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웨이브컵이 관심이 많은 제품이어서 아마 저희한테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다행히 요 제품은 제가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제 후배가 요 그 제품이 이제 15개로 그 미주노 리빌드 시리즈라 그러죠. 아디다스 프레데터 시리즈가 지금 복각판 형태처럼 이제 최근에 다시 재조명되면서 출시가 돼서 마케팅이 되는 것처럼 요 미주노 제품도 이제 리빌드 시리즈라 그래서 과거에 만들었던 미주노의 좋은 제품 중에서 이제 그 복각판으로 만들어서 그 나온 제품인데 이게 이제 뭐 한국에서도 한정판으로 소개가 돼서 나왔고 일본에서도 한정판처럼 그렇게 소개가 됐었고 실제로 일본의 대부분 사이트 지금 매진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2002년에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한 17년 정도 전 모델이니까 꽤 오래된 모델이죠. 꽤 오래된 모델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여기 히발도가 신었던 모델이어서 미주노 제품 중에 이제 보통은 이제 모렐리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대세를 이루다가 모렐리아의 후속 모델처럼 이 제품이 나왔던 거여서 아마도 모렐리아와 이제 최근에 나왔던 뭐 네오라든지 레블라 사이에서 굉장히 그 일본 한국에서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제품이 실제로 2002년에 인기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2002년 당시에도 제가 뭐 그 전후로 이제 뭐 모렐리아 그 다음 2TM 뭐 2TM이 아니라 M8 뭐 UL 이런 모델들을 계속 구입을 할 때도 사실 이 모델은 제가 구입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웨이브컵을 웨이브 뒤에 나왔던 뭐 웨이브컵에 그 이렇게 그 뭐죠? 여러 가지 이렇게 그 고무도 들어갈 때 이런 제품도 제가 구입을 했었었는데 요 휘발도 모델은 제가 구입한 기억이 없어요. 휘발도 모델 구입한 기억이 없어서 이 제품 신어본 적도 없고 근데 뭐 이 모델의 지금 그 스티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 모렐리아랑 약간 다르긴 하지만 요 흰색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 제가 모렐리아 제품 중에서 흰색으로 된 가죽 제품이 신어본 적이 있었었는데 그 제품을 신고 사실 크게 재미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재미를 못 봤다는 거는 뭐 축구를 할 때 큰 축구와 장비로서의 이제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볼 컨트롤에서 굉장히 큰 이점을 얻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기대를 못 했었기 때문에 안 됐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블레이드 타입의 요 그 스터드가 2002년 정도만 하더라도 그 인조구작에서 운동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맨땅에서 계속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맨땅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블레이드 타입 같은 거는 사실은 뭐 그 원형 스터드보다는 어쩌면 그 그립 그러니까 미끄러지는 데서 약간 뭐 덜 더 뭐 안 미끄러지게 할 수 있는 그립이 더 좋을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이 원형 스터드가 아닌 이 블레이드 타입에 대해서는 약간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그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연질이거든요. 연질이어서 이 제품 가지고 크게 뭐 그 기대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했는데 저희 그 영상에 이제 미주노 나오면서 내용도 소개되면서 이 제품에 대한 리뷰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었고 제 후배가 요거를 제가 그 구입을 하도록 도와줬더니 신어보고는 계속 저보고 굉장히 좋다고 사서 신으시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후배한테도 제가 야 이거 나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한다 계속 얘기를 했지만 리뷰 요청도 있고 그 후배가 꼭 한번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결국엔 이제 신발을 갖고 오라 그래서 제가 지금 리뷰를 하게 되는 건데요. 아시겠지만 요 웨이브컵의 개발은 이제 그 모렐리아의 주 모델이었던 당시 2000년 전으로 모델이었던
히발도, 브라질의 히발도가 브라질 국가대표 선수로 10번을 달고 있었고, 또 그 바르셀로나 10번을 선수로 활용을 했는데, 뭐 바르셀로나 10번은 크게 의미는 없지만 사실 브라질의 10번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58년부터 해서 이제 총 4번의 월드컵에 3번을 우승했던 펠레가 10번을 달았었고, 그 펠레 10번 때문에 전 세계 축구 당시에는 이제 선수들이 꿈꾸는 번호, 지금 호날두의 뭐 7번이나 메시 10번 뭐 두 개가 거의 양립하고 있지만 뭐 어마어마했었어요 그 당시에. 저 같은 경우도 그 펠레가 어릴 때 우상이었고, 그다음 펠레는 10번을 다는 게 우상 그 꿈이었고 뭐 그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워낙 그 10번에 대한 강렬한 향수가 있고. 아마 그런 것들은 이제 일본인들이 굉장히 더 잘 알죠. 일본 사람들이 워낙 집요한 곳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브라질 10번의 의미를 많이 부여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요 웨이브컵이 2002년에 개발이, 되면서, 히발도가 신고 경기에 많이 나오게 되고, 이제 2002년 월드컵 당시, 히발도 5골 넣었나요? 뭐 하여튼 그 정도 골을 넣기도 하고 하면서, 뭐, 모렐리아,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히발도가 이 모렐리아 제품을 신고 바르셀로나에서 큰 활약을 하면서 꽤 유럽에서 이제 미즈노 브랜드가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됩니다. 계기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미즈노 축구화가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유럽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크게 어쨌거나 이제 제품의 품질의 성능 그런 거 날리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었었고 그렇게 됐는데 요 제품이 지금 웨이브라는 명칭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웨이브 컵이라고 되어 있어서 명칭에 웨이브가 들어가는데 웨이브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이유는 여기 축구화 뒤쪽에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어떤 분들이 이게 카본인 줄 아는데 이렇게 뭐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엮여만 져 있으면 이게 카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폴리우레탄 플레이트예요. 폴리우레탄 플레이트인데 요 폴리우레탄 플레이트를 그 물결 무늬처럼 요렇게 그 엮어서 이게 그 충격 흡수 장치처럼 쿠션 작용을 하는 걸로 뒤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축구화가 그 다른 축구화에 비해서 가장 큰 특징은 뭐 히발도가 신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축구화 사상 처음으로 이 뒤쪽 발 뒤꿈치 쪽 그 부분에 쿠셔닝 장치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 에어줌 같은 것도 이제 그 이후에 이게 개발 단계에서는 뭐 웨이브라는 게 개발되기는 97년인가 이제 개발이 되긴 했지만 그 축구화에 채용이 된 게 2002년이었거든요. 요 모델에서. 그래서 이게 제품이 웨이브라는 명칭을 갖고 있고 웨이브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이 뒤축 쪽으로 그 쿠셔닝 장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축구화를 왜 싫어,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고, 뭐, 그니까 약간 싫어한다? 싫어한다까지는 아니지만, 선호하지 않는가는 큰 이유는 뭐였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죽 어퍼, 이 어퍼가 뭐 미즈노 모렐리아에 큰 차이도 없었었고, 여기에는 스터드가 저한테는 크게 매력적이질 않고, 인조잔디에서 신으면 또,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스터드가 이 연질의 이 아웃솔 플레이트와 같이 연동이 되면서, 약간 뭐라 그러죠? 그 지나치게 쿠셔닝이 있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라고 할까?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축구화에서 그 선호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요 웨이브 컵을 개발할 때 이제 재밌는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밌는 일화들이 있는데 원래 기존의 모렐리아가 그 인정을 받고 히발도한테 제공이 되고 사용이 되고 광고 모델로서 많이 사용이 되다가 모렐리아 후속으로 새로운 제품에 대한 개발 계획에 따라서 이 제품이 이제 개발이 되는데, 당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히발도였고, 히발도가 이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이제 한국에서, 한국, 일본에서 치러진 월드컵에서 이제 출전을 하게 되니까 일본 측에서 굉장히 많은 그 신경을 썼죠. 그래서 새 제품을 개발하고 이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히발도에게 이제 시제품이 전달이 되고 하는데, 물론, 최초 이제 계약을 할 때부터 저희가 커스터마이징 제품들, 그 유명 선수들이 축구화를 계약을, 해서 이제 그 공급을 받을 때는 반드시 그 개인의 발 모양을 석고처럼 이렇게 딱 그 형을 만든 틀을 만든 다음에 그 발에 완벽하게 맞도록 해서 디자인을 하고
제품을 설계를 하고 가죽 재단을 하고 그래서 제작을 해서 선수한테 전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히발도 일본의 오사카에 있는 미즈노본사까지 찾아가서 발볼에 대한 라스트를 다 만든 거를 다 작업을 다 거쳤고, 그렇게 해서 시제품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까만색으로 이제 까만색이 노란 줄이죠, 일란보더 로고가. 노란 줄로 그 히발도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 블레이드 타입의 스터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모렐리아 미즈노 제품에는 없었기 때문에 요그 히발도가 신던 것 중에는 요 제품이 전달되고 나서 이제 뭐 지금 말하면 이제 블랙아웃이죠. 테스트용 블랙아웃 제품이라고 전달이 되긴 했는데, 히발도가 그거를 훈련 과정에서, 그러니까 미즈노 개발자는 요거 제품을 공급해준 대신 신지는 말아달라, 공개는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훈련장에서 착용한 모습이 이제 언론에 잡혔고, 곧바로 이제 그다음 바르셀로나 경기, 오사수나 경기였다고 하던데, 그 경기에서 신고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제품 테스트 모델로 실제 경기에 나간 경우는 별로 없는데, 뭐 훈련 기간에서 보통 이제 사용하라고 저기 브랜드 측에서 이제 요청을 하니까 아 신고 나와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의 개발자가 다시 이제 신발 회수하고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히발도를 만나서 이제 물었죠. 히발도에게 이 축구화로 어떠냐니까 굉장히 좋다. 근데 이제 그러면 뭐 단점을 보완할 게 있냐. 근데 다 좋은데 그 무게를 좀 줄여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모렐리아가 당시에 그 FG 모델의 무게가 245g 정도가 됐었었고, 요 제품을 개발했을 당시 요 웨이브컵의 오리지널 2002년 모델은 무게가 230g까지 맞춰져 있었는데, 휘발도가 요청한 거는 200g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g. 그래서 200g을 맞춰달라고 해서 그 개발자가 일본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숙제를 하나 하는 거죠. 이 무게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래서 이제 축구화를 그 개발자 얘기로는 여기 이제 파트별로 모렐리아 예전에 나오면 이렇게 부품들 파트별로 다 분해를 해놓고 이렇게 펼쳐놓은 옛날 사진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다 펼쳐놓고 그 축구화를 들여다본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 축구화를 부품을 다 펼쳐놓고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히발도가 당시에 이걸 줄여달라고 했을 때 이제 일본 측에서는 개발자는 아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무게를 줄이기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워낙 데스타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개발자도 축구 일본에서 이제 미즈노 개발자도 축구 선수였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앞에서 논을 못하고 일본으로 돌아와서 고민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러니까 부품을 다 펼쳐놓고 무게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렇게 들여다보고는 생각을 해낸 게 뭐냐면, 요 럼버드 로고, 요 럼버드 로고의 굵기, 요 럼버드 로고의 굵기를 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요 모렐리아 2팀은 조금 덜한데요, 초기 이 시제품인 경우에는 여기 보면 지금도 이렇게 화면상에서 보시면 요 뒤에 그 어퍼를 감싸고 있는 요 힐카운트 쪽에 보강되어 있는 그 가죽의 크기가 작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힐카운트 쪽에 그 들어가는 가죽의 크기를 줄인 거죠. 그래서 무게를 좀 늘어내고, 그렇게 해도 200g을 못 맞추니까 요 깔창, 우리가 흔히 깔창이라고 하는 요 인솔에 있는 이제 무게를 얇게 하거나 좀 잘라내거나 해서 무게를 줄여서 200g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게를 200g까지 줄인 다음에 이제 제품을 히발도에게 전달을 하고 이제 제품이 양산이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일본 측에서도 고민은 그거였다는 거죠. 그 우리가 보통의 그이 웨이브 같이 뒤에 쿠션을 넣게 되면 쿠션이 들어간 축구화들은 되게 말랑말랑해지면 발의 안정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역도화 같은 거 설명할 때 역도화에 그 바닥에 아웃솔 딱딱해야 되는 이런 거 설명드릴 때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안쪽에서 부드럽게 느껴지더라도 외부에서 이거 눌러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크게 쿠셔닝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 미세하게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축구화인 경우. 그 다음에 가죽의 어퍼를 얇게를 하면 역시 가죽 자체 내구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체가 빨리 흐물어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일본에서는 네오 같은 제품의 가죽이 어퍼가 굉장히 얇게 가공이 되고 경량화시키면 이 축구화의 내구성, 그러니까 수명은 줄어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 일본 개발자들도. 그러나
특수 경기 목적으로 선수들이 프로 레벨에서 사용되는 거는 뭐, 그 축구의 수명이 크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마추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제외시키고, 축구와 본인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이 웨이브 같은 게 탄생을 했던 건데, 이 웨이브만 하더라도,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이 미즈노 축구화에서 웨이브가 여기 들어감으로써 축구화 사상 처음으로 어떤 쿠셔닝 시스템이 제대로 첫 번째 착용된 모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웨이브의 쿠셔닝을 개발하는 데만 하더라도,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해도, 그 미즈노 측 설명으로는 1985년부터 개발이 시작이 돼서 1995년, 97년이니까 12년 이상의 시간을 걸쳐서 이 웨이브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재밌는데요. 미즈노가 이 쿠셔닝 시스템으로서 아식스 같은 거는 뭐 예를 들면 겔 시스템이라 그래서 아식스 겔을 집어넣거나 나이키는 에어를 집어넣는 방식이었고 아디다스가 뭐 특별하게 없다가 최근에 이제 부스트를 사용을 하는데 최초로 그 미즈노가 여기 그 뭐 축구화는 아니고 일반 운동화 개발 단계에서 그 쿠셔닝을 넣었던 그 장치가 뭐였었냐면 매지컬 크로스 미드솔이라는 요 아웃솔,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깔창 그 위쪽 밑에 들어가는 요 축구화 바닥이나 신발 바닥면에다가 부직포를 두꺼운 부직포를 하나 설치하는 게 최초였었어요. 그러다가 85년에 이제 그게 처음 나왔었고 미즈노에서는 그 전에는 쿠셔닝의 시스템, 그러니까 중창에 쿠셔닝을 넣는 특별한 기술 개발이 미즈노에서 전무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근데 그전 뭐 보면 다 그렇습니다. 아이키도 마찬가지고 뭐 에바 같은 스펀지를 하나 까는 거 말고는 뭐 특별한 쿠셔닝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려는 기술이 내 없었기 때문에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대개는 소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재가 개발이 되면 그게 이제 채용이 되는 건데 웨이브도 그 중간 이 개발되기 전까지 첫 번째는 그 매지컬 클로스 미드솔이라는 게 선 부직포가 하나 사용돼 뭐 부직포인데 이름은 거창하죠. 매지컬 클로스 그 미드솔이니까. 두 번째 만들었던 게, 소로보탄이라고 부르죠, 소로보탄. 그러니까 일본 말이 영어에 나오는 단어 완전 합성어처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일본 사람들. 소로보탄이라는데, 그거는 당시에 이제, 탄소라든지, 이제 뭐, 그 탄소수, 케블라라든지, 아니면 뭐, 카본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발된 시기인데, 뭐 그나마 부직포는 아니고, 그러니까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충격이 한 94.5% 이상 이렇게 그 충격 흡수를 시켜주는 어떤 그 소재를 하나 찾았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소로보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개발했었고 그 다음으로 그 미즈노가 개발했던 게 그게 한 86년 정도 되고 87년인가 그 정도 되면 이제 트랜스파워라 그래서 처음으로 그 트랜스파워 트랜스탭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두 가지 그 중창 재료는 기본적으로 이제 단순 쿠셔닝이 아니라 리터닝 에너지 그러니까 신발이 바닥에 닿으면 그 반발성에 의해서 선수의 그 달리는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제품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그 골프공 안에 들어가는 H2라는 그 고반발성 소재가 아마 탑재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그 만들어졌다가 마지막으로 94년인가 3년경에 이제 나왔던 게 아마 그 뭐였죠 그 무슨 컴포트 뭐 컨투어인가? 뭐 그런 건데 그게 뭐냐 그러면 뒤쪽에만 여기 요렇게 그 계속해서 이제 그 충격 흡수 장치를 넣다가 그 면을 확대를 시킨 거죠. 확대를 시켜서 그 면을 뒤에까지 해서 뒤에서부터 앞쪽 그 전족부 요 있는 데까지 이제 그 쿠셔닝 시스템을 좀 확대시켰던 컨투어 그 소재가 있는데 그거를 탑재를 한 이후에 한 4년간 미즈노가 새로운 소재를 개발을 못하다가 웨이브를 개발한 사람 이름이 키무라 타카야라는 사람인데 그 키무라가 미국 출장을 갔다 오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그 개발자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요 웨이브를 착안을 해서 해결을 하고 요 웨이브라는 게 요 그 플레이트를 요렇게 이제 그 파도 모양처럼 굴곡을 주는 형태로 두면 플레이트 하나로 그 쿠셔닝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치 스프링 장치 같은 거죠, 이게. 그래서 그 개발이 되고 그게 이제 축구화에 들어간 게 요 그 웨이브 컵입니다. 웨이브 컵은 뭐 휘발도가 신어서 굉장히 훌륭하게 잘 했으니까 제가 신어도 휘발도처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런 기대는
할 수 없는 제품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즈노 네오도 마찬가지고 이 그 웨이브컵도 베어풋 개념이 충실하죠. 베어풋 개념이 충실한 제품들, 맨발의 감각이 극단적으로 유지되는 축구화. 그래서 축구화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다른 기능적인 것들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면, 발에 편하게 맞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만큼 공을 컨트롤할 때는 정교함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축구화를 가지고 맨발에 딱 그 상태로만 우리가 공을 찬다거나 뭘 하게 되면, 실제로 맨발을 가지고 축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을 세게 찬다든지 아니면 뭐 공을 띄워서 보낸다든지 이런 것도 힘들잖아요, 맨발 상태로는. 그래서 충격도 많이 가고. 근데 어쨌거나 그런 형태의 감각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는 축구화라고 하면, 그만큼 기술 수준이 높지 않으면 정확한 기술 구사는 사실 쉽지가 않죠. 맨발인 경우에 공이 강하게 날라오면 나갈수록 여기에 그 부드러운 터치를 할 수 있는 쿠셔닝 패드 같은 장치가 전혀 없다고 하면, 레블라는 이런 게 두껍겠지만 없는 축구화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발에 그 공이 세게 닿으니까 그때는 트래핑을 위한 그 발의 감각이 필요하죠, 선수의. 이제 모든 게 다 그렇게 공을 킥을 해서 차내는 경우를 제외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공과 컨택을 하는, 단순 컨택을 하는 동작에서는 대부분 패딩이 없는 얇은 가죽일수록 그 부분에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죠. 발의 감각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미즈노는 이 상급 모델이라고 부르는 최고급 제품들은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이제 약간 주의를, 숫가를 선택할 때 주의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웨이브 이 사실 컵은 그랬지, 이 축구화를 제가 선호하지도 않고 리뷰를 하는 것도 좀 약간 망설였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기본의 미즈노 라인 제품들은 캥거루 가죽 말고는 설명할 게 사실 없어요. 여기에 스티칭이 어떻게 되어 있고 가죽 느림을 방지해서 어떻게 되어 있고 뭐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게, 다른 제품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웨이브는 최근에 나온 이 레전드로 나온 요 모델만 하더라도 이 안쪽에 있는 소재들이 고급 수준이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레어만 하더라도 스웨이드가 잘 포함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감에도 마감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축구화 일종의 그런 것들이 이 뒤쪽에 있는 그 인조 부분의 뒤쪽 패딩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잘 처리가 되는 데 비해서 사실 이 축구화는 뭐 그런 거를 기대할 게 없어요. 그 제가 X모델을 설명드릴 때 본딩 시스템을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여기 안쪽에 축구화를 보면 여기 지금 그 미즈노 뭐 여기 복잡한 스티칭들 있죠. 여기에 이 어퍼를 연결시키고 어퍼와 이 럼버드 로고를 연결시키는 스티칭, 그 다음에 가죽 느림을 방지하는 스티칭, 가죽 느림 방지뿐만 아니라 여기에 패딩을 굴곡을 줘서 그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들을 위한 이 그 뭐죠? 스티칭들,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신발 안쪽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 스티칭들로 엮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져도 이 스티칭들이 끌끌끌끌하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그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양말을 신으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내가 느끼는 그 감각에서 그게 이게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딱 누가 봤을 때도 이 축구화를 보고 안쪽을 딱 열어보면 그런 부분이 느껴지니까 썩 고급스러운 느낌이 없죠. 고급스러운 느낌이 없지만 이 웨이브컵 레전드가 일본에서 출시가 될 때는 미즈노 제품이 가장 비슷한 레보라처럼 27,000원에 출시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33만원 정도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마치 굉장히 고급인 제품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미즈노, 제가 레블라 모델을 말씀드렸지만 미즈노, 한국 미즈노에서 책정하는 가격에서는 약간의 거품이 있다, 약간인지 그건 좀 뭐 제가 쉽게 판단할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거품이 있다고 느꼈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 뭐 인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솔, 미즈노 인솔은 뭐 극단적으로 싫어하시는 분이 그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라긴 했는데 이것도 사실 특별한 건 없죠. 굉장히 얇으니까. 그리고 축구 안쪽을 보더라도 여기에 그 무슨 그 엑셀레이터 엄브로처럼 뭐 그 새로운 어떤 카본에 유사한 그런 고탄력 탄성을 갖고 있는 뭐 소재가 들어가 있는 것도 없고요. 심지어는 이 축구 같은 경우는 이 사진을 제가 지금 못 보여드리는데 여기에 지금 리벳이 박혀 있잖아요. 제가 축구화의 인솔을 설명할 때 그 인솔이 왜 깔리느냐 그거를 제가 한번 설명드렸을 때 약간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인솔과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이 인솔 깔창이라고 불리는 인솔이 들어간 가장 큰 이유가 그 쿠셔닝을 위한, 축구화의 쿠셔닝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축과 바닥에 그 아웃솔과 이 그 어퍼를 연결시키거나 미드솔을 연결시킬 때 거기에 들어가는 스티칭이라든지 아니면 리벳 같은, 예전에 여기 이제 못을 박아서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요 바깥쪽으로 튀어나와서 그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신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 인솔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웨이브 제품도 구입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저기 가까이 들어가면 이 포커스가 맞출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리벳이 박혀 있죠. 리벳이 박혀 있는데 이 인솔을 빼고 손을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요 리벳 쪽으로 가면요, 이 리벳 박혀 있는 쇠 그것들이 다 만져집니다. 이렇게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이 리벳이 다 박혀 있고요, 만져지고 여기에 있는 그 이 축구화를 고정시키 축구화의 이 저기 벌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 예, 들어가 있는 요 리벳도 이 반대편에 만지면 툭 튀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쇠거든요. 쇠. 얇은 쇠인데 이게 그대로 다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화의 지금 인솔을 보시면 여기에 까맣게 되어 있는 점이 그 리벳이 지금 이 인솔을 그 덮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부분도 여기 푹 들어가 있는데 쑥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여기에 있는 리벳이 그 나와 있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2012년에 만들어진 이 웨이브가 지금 사용한다 그러면 사실 그 지금 현재 축구화 개념으로 보면 뭐 네오라든지 이런 거와 비교해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기술적으로 뭔가 뛰어난 제품은 아니에요. 뛰어난 제품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웨이브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 제품을 신으면 그 일정 부분에 인조부장에서 신는 분들한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쿠셔닝이 정말 있는 것처럼 약간 푹신한 느낌이 들어요. 저도 느끼니까 그거를 이 제품을 신고 지난주 잠깐 테스트를 해봤었으니까. 근데 그 여기에 있는 쿠셔닝이 있고 이 스터드가 지금 블레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제가 인조부장에서 그 찼을 때 어떤 느낌이 나냐면 신었을 때 약간 물컹한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이 블레이드 타입은 어쨌든 인조구장에서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이 스터드들이 지금 얽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간격이 좁고 이러면 CP입니다. 인조구장에서 물론 제조사인 미즈노에서는 역시 이 축구화가 맨땅에서 살 수도 있고 뭐 천연자재에서 살 수도 있고 인조자재에서 살 수 있는데 제가 느껴본 바로는 이 뒤축의 웨이브에 의한 쿠셔닝이라든지 아니면 이 축구가 갖고 있는 아웃솔 플레이트의 이 경질성, 유연성 보시면 거의 휘어지죠. 이렇게 최근 축구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미즈노의 본래 모렐리아 그 축구가 이렇게 휘어지는 것처럼 여기 좀 휘어지듯이 많이 휘어지는데 여기가 굉장히 유연하고 많이 휘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약간 발의 피로감을 증가시킬 수도 있죠. 이 발의 굴곡이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형태 안정성이 떨어지고 움직일 때마다 발의 근육이나 신경이 동원되어야 되는 것들이 더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발의 피로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웨이브 컵을 지금 시점에서 제 후배는 굉장히 좋다고 느껴요. 좋다고 느끼고 굉장히 편하다고 느끼고 다 하는데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현대 축구화 개발과는 약간의 이미 그 17년이라는 시간이 갭이 있기 때문에 다 개선돼서 나온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제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그 스터드를 이렇게 내더라도 스터드를 현대식으로 다 바꿔서 지금 복각판들을 다 내고 있는데 미즈노는 복각에는 충실을 했지만 복각시키는 데는 충실을 했지만 이 제품의 기능적으로 현대 축구와 미즈노의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더 뛰어나다라고 볼만한 점은 없어요. 전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텅에 있는 지금 들어가 있는 소재도 싸구려예요. 제가 느끼기에도 이거는 이 앞쪽 여기와 여기는 지금 가죽 그 표면 가죽에서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긴 했지만 여기는 안쪽은 싸구려 인조 가죽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쿠션 패드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쿠셔닝에 대한 거는 쿠션 패드는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 축구화를 주고 슈팅을 때려보라 그러면 제 후배가 이제 특히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해서 제가 꼭 드리는데 이 축구화를 신고 슈팅을 때리면 다른 미즈노의 지금 쇼텅으로 되어 있는 제품과는 다르게 그 공을 딱 때리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뭔가 묵직하게 뭔가 탁 맞으면서, 그러니까 배어풋이라 그러면 이제 발에 충격적으로 그대로 다친 달이 되는데 비해서, 왜냐면 이 지금 네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죽 한 껍데기로 아예 패딩 자체가 없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인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공이 맞을 때랑 이 텅이 폴드오버 형태로 이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요거 보면 이런 것도 사실 고정식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고 미준은 되어 있는데, 아까 뭐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축과건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매듭을 만들면 요 매듭의 두께만큼의 요 중도 두께만큼의 그 두께가 여기 이렇게 돼서 감춰지고 나면 공이 때리다 실제로 만지면 여기까지 딱딱하게 만져지거든요, 매듭이. 근데 여기 공이 정통으로 맞으면 발리킥 같을 때 발이 충격을 굉장히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신에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지금 텅이 이중으로 덮여 있으면 공을 때릴 때 발에 전해지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여기 발등에 정확히 잘 얹히면 굉장히 강한 킥이 날아간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느꼈을 때 막 여기에 반발, 여기 이 소재가 두꺼운 지금 패딩이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꽤 두껍게 여기에 맞으면 다른 맨발로 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어퍼에 이 텅이 되어 있는 것과는 다르게 그 딱 때리는 순간에 뭔가 이 쿠셔닝 같은 것들에 의해서 느껴지는 그 공이 퉁 튕겨나간 것 같은 느낌, 그게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후배도 그러고 그 이걸 그렇게 아 이 슈팅 때리면 장난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지, 야 니가 그 축구에 대해서 이 축구가 지금 굉장히 좋다고 얘기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텅 오버텅 때문에 폴드가 되어 있는 요거 때문에 니가 느끼는 거지, 이 축구 자체가 굉장히 그 뭐 네가 말하는 정도의 뭐 어마어마하게 뭐 좋은 축구야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다 간단해요. 최근에 나온 쇼트들은 맨발의 감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예전에 꼬파문디알이나 그 푸마킹이든 이런 식으로 폴더바가 되어있으면 많죠. 최근에 제가 뉴발란스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어있으면 이거 자체가 무게가 나가게 하기도, 이게 덜렁덜렁거리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식으로 아예 고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여기 지금 그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되어 있거나 그 뉴발란 44에도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처럼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돼서 고정돼서 요렇게 저기 인프론트 면이 그대로 인스텐 면이 이렇게 커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을 차면 이게 없는 거랑 다르게 그 발에 닿는 느낌이 딱딱한 공이 정식 경기에 들어가는 그 공의 압력은 굉장히 단단하니까 그때 느끼는 바에서 충격 같은 게 훨씬 덜하기 때문에 훨씬 좋다고 느껴요. 그건 마치 그 하이퍼 베놈 뭐에서 저희가 그 펌팍 같은 거 하는 작용들 그 설명을 드릴 때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 말고 무슨 장점이 있느냐? 그 외에는 사실은 최근에 나온 이런 모렐리아 네오라든지 아니면 모렐리아 2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크게 장점이 더 많은 축구화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와서 그 수집용으로 예전 축구화를 갖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이 축구화가 기능적으로 이것보다 더 낫다 아니면 캥거루 가죽이 이것보다 좋다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똑같은 캥거루 가죽이고 똑같은 건데 기능적으로 보면 여기 쿠셔닝이 있기 때문에 인조구장, 딱딱한 인조구장에서 쿠션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반대로, 이 하드 플레이트로, 딱딱한 플레이트로 되어 있는 축구화에, 그 생각 외로 이 쿠셔닝이 더 있으면, 오히려 그 느낌이, 발이 뒤꿈치 자체가 편하다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축구를 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쿠셔닝이 있다 그래서, 뭔가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기능적 효과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이거 결국은 빼버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이 현재 축구화들의 신제품이 나오고 뭐를 할 때 좋으면 그 기능은 계속 가야 되는데 대개 제품이 단순하게 새 제품을 만든다 그래서 그게 뭐 없어지고 없어지면서 뭐 반복하는 게 아니라 런닝화에서는 뭐 아식스 젤이 지금도 계속 사용이 되고 이것도 만약에 웨이브는 다른 런닝화에서 계속 사용이 되는데 축구화에서는 빠져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여기에 이게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 축구화의 어떤 다른 기능성을 더 뭐 강화시켜준다는 이렇다고 개념을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어쨌든 이게 웨이브가 들어가 있음으로써 느끼는 쿠셔닝 부분은 있으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신으시는 분들 약간의 그런 쿠셔닝 도움이 뭘 원하시는 분은 뭐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저처럼 TFR가 아닌 다음엔 TFR라도 사실 이 정도의 쿠션인 같은 느낌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TFR 전체적으로 미드솔이 들어가에 그 스펀지로 되어 있는 뭐 나이키로 하면 루나론이라 이런 건데 축구에 사용되는 거는 그 정도 두께의 그 정도 쿠션을 사용을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일정한 두께로 만들어져 있어서 약간의 그 충격 흡수 정도면 되지, 지나치게 물컹거리는 것들은 발의 안정성을 해치니까. 그 미즈노의 개발자도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이거 자체는 크게 기대할 게 없고, 뭐 그렇다고 하면 이 축구화 자체가 지금 뭐 신는 거, 그러니까 전용가 축구화를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한정판 축구화를 선호하시는 분은 당연히 구입을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굳이 이 비싼 축구화를 천연가죽 느낌을 위해서, 전체 이제 천연가죽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미즈노 축구화도 뭐 레블랑 그렇게 나지만, 뭐, 이런 거는 이제 인조가죽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천연가죽 캥거루, 천연 캥거루 가죽으로 된 미즈노 제품의 축구화를 찾으시는 분이면 굳이 이걸 선택하지 않으시더라도 미즈노의 다른 제품을 선택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제품 자체가 뭐 크게 어떤 기능적으로 다른 제품, 다른 미즈노에 비해서 앞선 제품이라든지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구화는 그렇고, 말씀드렸지만 이 스터드 문제 때문에 제가 신어본 바로는 이 축구화는 전형적인 천연가죽 축구화예요. 천연잔디용 축구화예요. 그래서 물론 뭐 히발도도 천연구장에서는 축구를 했었었고, 그 당시에 지금처럼 인조구장이 확대되던 시기 아니었기 때문에 인조구장을 염두에 두지도 않은 제품일 뿐만 아니라, 그 플레이트도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한 천연구장에서, 천연잔디구장에서 사용하도록 설계가 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인조구장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인조가죽이 굉장히 질이 좋은 구장에서 많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사용하셔도 상관없겠죠. 물론 그렇지만 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가격도 굉장히 비싼 제품인데, 뭐 굳이 이 제품이 다른 분들이 뭐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리뷰를 하거나 아니면 이 제품이 다른 분들이 뭐 이제 뭐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뭐 축구 뭐 어떤 뭐 동호회 이런 데서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물론 제 기준입니다. 제 주관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제품은 현대 테크놀로지보다는 약간 오히려 뒤쳐져 있는 축구화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철저히 천연 구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기 때문에 인조가죽에서 사용하는 거는 뭐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미즈노는 뭐 어느 제품이든지 10년, 20년 전 제품이라도 기본적인 뭐 기능들은 다 하죠. 제 기능들은 다 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축구화의 아주 기본적인 원초적 형태에서, 그 다음에 개발의 어떤 큰 틀에서의 원칙에 대해서 축구화에 필요한 기능들, 그래서 큰 게 벗어남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떤 축구화들이라도 대부분 만족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축구화 레전드 컵 같은 경우는, 웨이브 컵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현재 제품들과 비교해서 더 낫다고 할 만한 점도 없기 때문에, 이 축구화를 수집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러면 뭐 굳이 다른 대안들이, 저렴한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또 수집을 하시면 꼭 사셔야겠죠. 근데 저는 뭐 좀 별로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제품이긴 합니다. 여전히 테스트를 해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제가 보통은 미즈노 제품은 굉장히 그 좋은 쪽에 평을 많이 한 편이었는데, 이 제품은 뭐 이미 너무 오래된, 개발된 지가 너무 오래된 제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 미즈노 가격은 뭐 미즈노 얘기할 때마다 계속 얘기해야 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구입을 하시고자 만약에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즈노의 리빌드 시리즈 2로 그 재복각을 한 제품으로 나왔던 2002년 웨이브컵 휘발도 모델의 복각판 웨이브컵 레전드, 이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해봤습니다. 미즈노 제품 관심 많으신 분들, 아니면 이 웨이브컵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실제로 신어보지 않거나 아니면 고려 중이신 분들은 제품 선택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시거나 아니면 미즈노 축구화의 과거 제품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